내가 그때 뭐 가만히 보면 패턴이 아버지 자신 없을 때 부채였지. 나이가 지금 벌써 얼마예요? 나이도 한갑진갑 다시 냈는데 문명을 접한다고 해서 어때 뭐 도시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렇다고 훈장님 옆을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. 전화도 못하게 하시고 키똑키똑 온다고 그것도 또 못하게 하고 전화 한번 하려면 눈치 봐야 되고 사실 휴대폰 내가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아시겠어요? 휴대폰 쓰면 얼마나 쓴다고 아 영감님이 옆에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 시선을 가고 하면은 내가 버림을 당하는 기분이잖아. 그 기분 생각 안 했어요?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? 나무한테 해야 되나요? 새한테 해야 되나요? 그렇게 살아왔잖아요. 새 소리 듣고. 그래 조금만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. 나도 사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안에서만이라도 또 훈장님 뭐 글 쓰시는데 먹물이 있는지 없는지 저기 운동을 하시는데 옷이 떨어졌나 뭐가 떨어졌나 이거 추야장처 살피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을 못 놓고 살고 있어요. 그렇게 항상 선비님 옆에서 긴장을 하고 살다가 전화 한 번 오면 얼마나 쓴다고 내가요. 그래서 조금 이야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재충전되고 훈장님을 뒷바라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마음에는. 너무 좋으시다, 어머님. 야, 이거 뭐 진짜. 맨날 그냥 훈장님한테 맞춰서 옷을 이거 입어라, 저거 입어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정도가 심하신 것 같고 참. 비녀 꼽아라, 한복 입어라. 언제까지 이렇게 입고 살아야 하나요? 추운 겨울에 남들은 부츠 신고 이랬는데 나는 벗은 신고 맞추는 것도 좋지만 조금 힘드니까 이 고무신? 예, 발 시려워요. 또 한복만 입기는 추우니까 좀 안 추운 잠바라도 좀 입고 그랬으면 좋은데 저는 그게 이제 조금 남아있어요. 두 분은 이심동체라 했어요. 추운 거나 더운 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해야 하는 거지. 당신 지금 그러지만 내가 봐 벗어 신잖아 이 시대. 그리고 처음에 만났을 때도 다리 꼬지 마라. 이쑤시지 마라. 저는 그건 지금도.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야단 맞았어요. 아니 어떻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고 한복을 입고 어떻게 이를 쑤시고 음식을 먹고 그런 짓을 하고. 꿈도 씹지 마라. 어디 어떻게 입을 그렇게. 한 걸음 뒤에 왼쪽에 걸어라. 길거리 가다가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오른쪽에 가면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창피를 주고 야단을 하시고. 한두 가지가 아니네. 그래서 껌도 씹고 지금 다리도 꼬고 뭐 이도 쑤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? 아니 그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훈장이 이러면 좋아 이게? 그런 거는 아니지만 훈장이 이러면 좋아 이게? 이 자세가 이 가부좌는 칠 수가 있어. 앉아서 이런데 앉아서 옛날에 좀 이 여유 있게 이렇게 탁 이건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어디 그 다리 꼰 것을 입에다 지금 담을 것이고 이쑤시는 거, 껌 씹는 거 이런 것은 아니야. 내 죽은 후에나 몰라도 해도 안 돼. 그러면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부부간에 아무 업적이 없어. 부부도 살면 업적이 있어야 돼.
훗날 100년 해로를 했든 못했든 절대 좋은 업적을 남기고 죽어야 되지. 한평생 사는 가정도 큰 과제인데 부부간에 사는 학문이 제일 큰 학문이야.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건 좋아요. 참고하는 건 좋은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허나 만난 인연이 부부라. 함께 살려면은 닮아간다는 거야, 부부라. 그래서 닮지 아니하면은 부부가 갈 수가 없어. 백년 해로가 안 돼. 그러다 보니까 희생이 어느 쪽인가 필요해요. 희생이 어느 쪽인가 필요해요. 이제 말씀하셔야죠, 어머니. 당신이 희생이. 그게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보따리를 싸들고 못 보던 가방을 가지고 이제까지 잘 참아오고 참는데 안 맞아도 불평해도 조금 해도 참는 것이 그래서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법이에요. 부부 생활을 쉽게 생각해서 보따리를 싸들고 아무리 아들이 잘해준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열 효자가 있더라도 하나의 악처보다 못하다 그랬어.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. 굳이 이렇게 가방까지 싸들고 앞에 초대를 해갖고 훈장을 욕보해야 되겠어? 대화가 아니라 지금 혼나고 계신데. 나 선배님이 외출하시고 하실 때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집에서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좀 털신이라도 신었으면 좋겠고. 네, 어머니가 그렇게 큰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거를 문제예요. 부탁을 하지 말고 어머님이 하겠다라고 그냥 차라리 말씀하셔야 되는데. 아직도 그 삶에 그게 눌려 있으시니까. 힘들지 않으세요? 강하게. 그리고 또 저게 반복 교육. 한 번 야단 맞고 지적을 받았으면은 저도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그 3박 4일 동안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럴 때는 막 저는 스트레스 받고 막 오바이트가 나고 막 이래요. 오바이트가 나고 막 이래요. 때로는 그렇게 주입 교육을 해야만이 살아. 안 해도 살 수 있어요. 이제는. 이제는 안 해도 살 수 있어요. 그런데 자꾸 하니까 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.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실수하는데 사람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으셔. 꼭 그거 가슴에 두셨다가 다른 큰 실수하면 같이 싸잡아서 또 이야기를 하시고. 이야. 그러면 저는 잊고 있는데, 먼저 했던 건 잊고 있는데. 응? 그러면. 육가은책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라. 응? 아니, 배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, 육가은책을 어떻게 따지고 이야기를 하나요?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네.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, 응? 자, 그러면은, 자, 몇 가지. TV. 뭐 얘기해봐. 첫째는 나올 때는 제가 선비님을 맞춰 드리는 의상을 입을 수 있어요. 네. 집에서만이라도 좀 따뜻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었으면 좋겠고. 네, 또 두 번째는 TV 좀 내 보고 싶은 거 보고 TV. 전화도 마음 놓고 좀 했으면 좋겠고. 전화. 그리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. 아, 왠지 외출을 갔다는 얘기죠. 외출도 예. 하고 또. 그리고 반복 교육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반복 교육 하지 말고. 예. 잔소리 이제 듣기 싫다 이 얘기야. 예. 이야. 그래요. 근데 그 가지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씩 이제 허락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, 그지? 한 50가지 중에 4가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. 자,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요. 이상.
이상. 그래도 어머니, 아, 그렇게 큰 거 부탁한 거 아닙니다, 아버님. 산에서만이라도 옷을 자유롭게 좀 해주시고, TV나 전화, 그것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. 반복 교육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버지,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. 과연 남편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? 가방 내가 갖고 감세. 같이 가세. 이 가방은 내가 들고 감세. 네. 아, 진짜 아버지는 어머니 없이는 진짜 하루도 못 살아. 어, 감당이 안 될 정도로. 따라와. 허허 참. 함께하는 거야, 함께. 더 말하지 말고. 고맙습니다. 잘할게요. 그게 부부야. 뭐 다른 이유 할 거 없어. 참. 아, 내가 좀 내려갔어, 이제. 와. 지금 보셨어요? 그거 들어주셨다고 정말 해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, 이렇게 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. 내가 좀 숨을 쉬어야 훈장님을 더 보필할 수 있고 어,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 뜻이 그러니까 모든 혜택은 혜택의 그 끝은 또 사실 훈장님한테 가는 거예요. 선배님에게.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.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. 그만큼 내가 어떤 강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랬으면 제가 평생을 살 동안 항상 그 떨리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. 이제는 함께 해야죠. 이제 같이. 그리고 훈장님 건강하시고 또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려운 일이죠. 따지고 보면. 개혁이라고 봐야죠. 지금도 맡고시는 싶어도 이제는 이 정도까지 할 적에는 이제 들어줘야죠. 제일 귀한 사람인데. 자, 큰절로 받으시고 애들 많이 쓰시고. 아이고 선생님. 아이고. 아이고. 큰절 오셨습니다. 아, 큰절로 마무리됐어. 아, 해피엔딩. 근데 그 아버님 마지막에 귀한 사람을 위해서 아, 멋있었어. 변화한다는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은 참 멋있었어요.